선동열 최동원의 라이벌이었 때. 그때 기억하세요? 이제 어때 치다 보니까 이제 어? 우중간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사우나하고 나와가고 칠성사이라 먹고 나오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네. 아 당연히 6시 반에 애국가고 엥 사인이 나요. 네. 초고 에러라니까 엥 할 때 더가 없어 들어와. 양승호 전설은 딱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수훈 선수 A급 예 받았습니다. 송일섭 전설도 86년 경기가 하나 있네요. 선동열 최동원의 라이벌전 때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선발을 나갔죠. 선발을 나갔는데 이제 이게 참 붙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맞아. 49장에서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뭐 KK요. 양양양양양. 이야. 그때 이제 벼락으로 쳤어요. 벼락으로. 근데 동원이 볼이 그 벼락이 이제 커브가 네. 드롭성이라고. 떨어지는. 예. 해갖고 이제 어떻게 치다 보니까 이제 우중간 쪽으로 넘어가갖고 이제 그게 1대0으로 그때 이제 뭐 붙기가 힘들잖아요. 동원이하고 선동열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은 신문에 보니까 동전이는 그냥 대문짝하게 나오고 야 나는 그냥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제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만 서운하지 당연히 서운하죠 뭐 지금 이제 감독님들은 뭐 홈런 치면 다 막 뭐 하이파이브 해주고 다 네. 하잖아요 그런데 네. 김웅현 감독님은 뭐 홈런 치든 뭐라 하든 뭐 패스 패스 무관심 패스 아니 양승호 전설은 한 방 나가가지고 쳐가지고 500만 원 받았는데 세기의 대결인 그 대결에서 진짜 한 방을 쳐버렸는데 진짜 한 방을 쳐버렸는데 뭐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메리트는 좀 있었겠죠. 메리트. 메리트는 뭐 있었습니까? 그때 안타 치면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그거야 뭐 그때는 혜택이 약해갖고. 그 뭐 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스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언론에 너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근데 아 우리 자기네들 야구를 또 좋아하셨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또 뭐 이게 저 이제 전라도 분은 다 그렇잖아요. 혜택이나 뭐냐. 아이고. 아 그럼요. 예? 당시에는 것도. 예. 저도 사실은 대전에 있어도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대전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 대전이 고향인데. 예. 애들도 여기서 다 낳았잖아요. 하긴 여기서 예, 생활을 하셨으니까. 근데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더라고. 나는 책이 좀 쓰는데. 그럼 그때 당시 경기로 가서 그렇게 경기가 이제 잘 됐잖아요. 예. 선동열 전설은 뭐 어떻게 뭐 해줬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네. 뭐 이기면 이제 그 휴게소 같은데 들렸다가 투수들이 음료수도 하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하고. 혜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됩니다. 롯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벌금입니다. 큰일 나. 롯데 껌 씹어도 큰일 날 뻔해. 지금. 내가 강주 내려와서요. 하숙을 했었어 처음에. 하숙을 했었는데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가 맛있잖아요. 그렇지. 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 칠성 사이다 먹습니다. 이게 세븐업을 있는데. 세븐업. 오랜만에 네. 세븐업. 그 네 아까 그런 판매원이 사우나하고 나와가고 칠성사이다 먹고 나오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네, 아 당연하지. 그때는 뭐 야구에 대한 어떤 팬들이 진심이었어요. 그 이해는 가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해놓고서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먹더라도 안 보이게 먹어야 되지. 네? 가족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해태하고 롯데가 나이벌이라 그러니까 롯데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야 롯데 제가 혜택 그룹부터 더 커.
롯데 제거가 혜택으로부터 네. 더 커. 날벌 아니야. 그건 사실이긴 사실이죠. 그 정도로 혜택은 좀 열악했으니까. 양승호 전설에게 수비란 어떤 겁니까? 그 배팅은 우리 손 선배님이 배팅에 일가견이 계시지만은 그 배팅의 그 폼이나 이런 밸런스는 많이 바뀌어요. 갈수록. 근데 수비의 그 기본은 제가 미국 야구도 가보고 일본 야구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저는 수비 코치만 15년을 했는데 수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좀 빨라지고 스텝 강해지고 이런 부분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지만 수비의 어떤 기본은 항상 그 야구 감독들하고 미팅을 하고 강조할 때는 수비가 강해지기다. 아. 수비가 강해지. 배팅이라는 거는 3할 2푼 3분 치면 타격왕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 타자가 되지만 수비는 9할 9푼 8일 정도로 돼요. 10개, 100개가 오면 에라 3, 4개. 그래도 그 하나 에라가 결정적인 에라로 질 수가 있는 거죠. 경기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죠. 팀 성적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가 저한테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후배들 감독들한테도 수비를 신경 써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선수 시절에는 수비가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수비만큼은 모든 팀에서 인정해줬어요. 왜 프로 얘기 안 하십니까? 프로에서는 실책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게 아닌데 수비 하나 더 얘기하면 아마 그 옛날에는 6시 반에 애국가고 엥 사인이 나요. 네. 시구 초고 하는데 그것도 롯데랑 게임할 때인데 네. 그때 롯데가 그 왼쪽 타자 조성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내가 세카는 주전을 딱 나갔는데 엥 하는데 초고에 세칸땅 부려왔어요. 근데 그 엥 하는데 초고에 에러라니까 엥 할 때 더가 없어서 들어와. 그리고 엥 할 때 더가 없어서 그냥 들어와서 게임아웃. 상당히 빨리 불러드렸네요. 엥 할 때. 에이 그. 야. 그 연습을 안 한 거죠. 연습을 그 프로 들어와갖고 수비 연습을 안 한 거죠. 그때의 선수 시절의 교훈이자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놈의 수비를 잡아야 되겠다. 아니 그래갖고 이제 지금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이 아니라 지금 올해 9월 14일 날 드래프트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 그 긴장되는 날이다. 스카우터들한테 물어보면 박맹희가 월등하지 않으면 수비를 못하는 얘기죠. 수비. 어깨가 좋고 수비가 좋은 애들은 어디 가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덩치 치고 멀리 치는 친구들은 지금 프로에 그런 친구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 피차 포수를 투수 포수를 빼는 야수를 뽑을 때는 유격수 2루수 센터를 딱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폭이 가장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선수들도 고등학생들이나 그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격수나 2루수를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1루수를 보고 뭐 3루수를 보고 외야를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배팅이 우수하지 않으면 지명권에서 그러니까 뒤를 쳐준다. 그래서 그만큼 현대 야구는 디펜스가 강해야 된다. 앞으로도 야구는 디펜스가 좋은 팀이 이기게 돼 있다. 지금 현역 그 후배들 중에 방금 얘기한 거에 가장 잘 맞는 친구를 한 명씩 생각하신다면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송일섭 전설. 나성범이? 나성범. 그 어깨를 좀. 어깨를 좀. 예, 맞아요. 양승호 전설은 방금 얘기한 거에 누가 가장 지금 현역에서는 잘 맞습니까? 의외로 큰 선수. 저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큰 선수는 저는 지금 황재균 선수를 봐요. 황재균 선수가 그 정도 커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 커졌다는 거는 그 본인의 얼마나 굉장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루 쪽을 지금 네, 제가 있는데. 롯데 처음 감독 갔을 때 그 친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유격수 보면 참 잘한 친구인데 그 프로에 와서 또 욕심이 생겨서 유격수를 한번 시켜봤는데 안 되더라고. 3루를 하면서 이제 감독 그만두고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트레이드 돼서 또 가서 또 미국까지 갔다 오고 다시 지금 또 KT에 가서 그 나이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황재균 선수가 너무 우리나라의 대스타가 됐고 대단하죠.
지도자 생활을 이렇게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했죠. 자랑할 만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다 뭐 다 애착이 가는 기간이지만 그 88년도 그 시기에 신일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을 때예요. 침체되어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감독을 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 출신이 감독을 못할 때예요. 아마하고 프로하고 사이가 나빠갖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야구부장을 해라. 야구부장.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야구 감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지금 그 기록을 세울 줄 몰랐죠. 46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울 줄 몰랐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정식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멤버들이 아마 지금 팬들이 다 아는 멤버들이죠. 중3이 지금 키움에 감독하는 설종진. 그다음에 그 밑에 2학년들이 옛날에 타격의 달인이라는 강혁. 그다음에 백재호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 1학년이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지금 프로에서 이제 코치들 하고 있는 김재현, 조인성. 이 멤버들이 그때 멤버들이에요. 그때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을 시합을 안 준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쉽겠다. 지도자를 해보면 느끼는 게 중학교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느는 게 하루하루 보여요. 그런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애들을 지도해보면 이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중학교 애들은 딱 며칠 만에 하면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지도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그 제가 느끼는 그뭐 행복 치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OB로 가게 되세요. OB로 가게 된 계기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단 멤버다 보니까 신우당에 또 감독을 가라고 그러고 그 또 마찬가지로 감독 등록이 안 되고 부장 등록하고 이제 이랬는데 대통령 때 결승 이제 졌어요. 경남상과한테 5대 0으로 이제 5대 0으로요? 완봉당했죠. 참명주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이제 감독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오다를 막 자기 나름대로 좀 해보는 거예요. 야구를 잘 모르는데도 근데 학교 또 선생님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교장은 불러서 너 무슨 자신이 때문에 교장 선생님 내가 오다를 쓰면 못 고치게 좀 해주십시오. 야 그거 진짜 웃긴다.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오다 쓰는데 누가 바꿔. 내 얘기는 못하고 제가 근데 그 부장 선생님의 일리도 있는 게 뭐냐면 3학년 위로 그 사람은 가려고 그러는 거고 저는 그때는 학교에 매여 있으니까 무조건 잘하는 순수 순서대로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황금사사기 이제 봉황대기를 우승하고 전국체전 우승하고 그때 나이가 31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폐인 될 것 같아요. 야구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폐인이라는 뜻은 뭐 야구에 내가 여기 뭐 더 이상, 더 이상 발전 없어지죠. LG가 창단이 되면서 최종준 단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와서 이제 과장 자리 타이틀을 줬어요. 그 다음날 근데 OB에서는 경창호 사장이 온 거예요. 전날은 단장이 오고 사장이 온 대로 가자. 근데 OB는 대리야. OB는 대리인데 직급이 대리인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일본 연수 보내주고 미국 연수 보내주고 다 보내주라. 오케이. 그래서 OB를 들어가서 스카우트 하다가 운영팀장 하다가 이제 코치하고 겸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 트윈스 갔고 고려대학교 가셨고 롯데에서 또 2년. 네. 야 그러면 뭐 세태, OB, LG, 롯데. 우리 선배님은 하나만 못 가봤습니다. 이야 거의 다 가셨어요. 예. 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스카우트 할 때는 선수들을 많이 잘 뽑았고 뭐 김동주, 심정수, 뭐 이제 이도영이 그다음에 뭐 진감영 이런 애들 이제 많이 뽑으면서 두산이 전주훈련 갈 때 좀 돈이 부족하면 팔아서 그걸 좀 하고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예 약간 물건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뭐 그때는 스카우트를 오래해서 스카우트를 오래해서 항상 그 금전적으로 그
싸울 때니까 얘가 얼마짜리냐 뭐 예. 선수들한테 얼마짜리라고 표현은 좀 잘못된 거지만은 네네. 우리가 미팅을 해서 얘를 얼마를 줘야 된다 얘를 얼마까지 줘야지 데려올 수 있다는 그 사장님이 하고 미팅을 하거든요. 네네. 최종적으로 이 선 안에는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예를 들어 5억에 데리고 갔는데 몇 년 데리고 있으면서 똑같은 포션이 있으면 한 20억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팔고 이제 돈 또 확보하는 거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은메트로 이제 잠채근이 잠때 되면 잠을 안 자. 송일섭 전설 때문에 못 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 사람이 여기서 왜 감독을 하느냐. 2년 동안 한 번도 정문도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우와. 초창기 때는 혜태가 이끌어갔죠. 원정 왔을 때 아주 응원들이 강해졌어요.